남자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찾아가겠습니다. 동굴이요? 도망칠 곳. 남자만 그렇대요? 남자들이 조금 더 심하대요. 여자들은 그걸 이제 말이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이렇게 혼자만의 얘기하지 세계를. 않고 그냥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좀 필요한 네, 그런 네. 그렇죠. 하긴 그런 얘기 나는 그런 게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더 그냥 주변 확률상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자분들도 있긴 있지만 비율상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종종 들어가세요 동굴로? 저는 잘 안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르게 어떤 해소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한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굳이 동굴이라는 게 어떤 완벽하게 그냥 그 고립된 혼자만의 공간 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까 막 극장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나는 실제로 거기서 어떤 교류 없이 혼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혼자 하는 그런 외부 활동이 동굴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네, 그러네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진짜 들어가고 혼자 막 이렇게 움츠려 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한데 동굴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무섭죠, 약간.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그 뭔가 필요를 항상 느끼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지트 같은 거 좋아. 그렇죠. 아지트나 그 조금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서재 같은 느낌. 그죠. 그게 이제 자기만의 공간. 그렇죠. 그렇죠.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은 컴퓨터 방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저는 되게 혼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평소에 잘 못 느끼는 게 평소에 집에 가면 바로 그 상태니까 늘 그렇게 하긴. 그런 공간에서 충전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중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네. 네. 근데 너무 또 혼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약간 당황하게 되는 좀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항상 자기만의 동굴이 있는 건 좋지만 동굴에 꼭 기타 하나씩 갖다 놓으시는 걸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막 던지네. 네, 로든의 클래식 기타 첫 시간입니다. 이게 뭐 기타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는 61년도에 10살 때부터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그렇죠. 네, 조지 로든인데 클래식 기타를 처음 만들었던 건 87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고 나서 만든 거죠. 50년대 초반생이니까 약 30대 중후반 지금 우리 나이 때쯤 네. 네, 이 클래식 기타를 처음으로 만든 그런 셈이네요. 이 첫 번째 제작을 했던 클래식 기타가 콘서트 클래시컬 기타라는 이름으로 뭔가 지금 보면은 이게 재즈 클래식이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 자체가. 그래서 이 쉐입이 S쉐입인데 이게 나일론 스트링 기타 포 재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입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클래시컬 클래식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량된 형태인 그런 야마하의 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C 네네. 말고 이제 뭐 N 시리즈라든가 뭐 요런 NTX 네. 같은 거. 그런 느낌. NCX, NTX 그렇죠. 했을 때 그 NTX가 이제 조금 그 완전 개량된 그렇죠. 형태잖아요. NCX. NCX가 클래시컬이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완전 개량된 형태만큼 개량된 건 아닌데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래시컬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12프렛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너비가 한 51에서 52mm 정도 나오고 이런데 이건 지금 보면 48mm에다가 14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또 보면은 저쪽 쉐입을 봤을 때 기존 클래식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량형과 클래시컬 클래식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쪽에 일단 브릿지 쪽도 조금 다르죠. 네. 느낌이 네 약간 뭐 줄을 꽈서 이렇게 묶는 방식 자체는 비슷하겠으나 브릿지를 저런 식으로 구성해놓으니까 무슨 그 랩어라운드 같은 일렉기타 꽂는 그런 느낌의 약간 감성이 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감성의 S25J 클래식 기타 재즈죠. 이게 정가 798만원 25% 할인가가 598만원 놀라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정가 931만원 25% 할인가가 698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둘 다 장착되어 있어요. 클래식은 전장팩 1cm 무게 1.78kg 두께 101mm 9프렛 뒤뜰레 77mm 쉐입은 S 상판 레드시더 축구판 인디언 로즈우드 저희 지금 보면은 4개 5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딱 보기엔 쓰리피스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로즈 색깔 요쪽 요 사이에 자주색 보이잖아요. 이게 그 퍼플러트 같아요. 자신목 색깔 그 요새 아이바레즈에서 많이 쓰는 자신목 색깔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치면은 마호가니 자신목 로즈우드 자신목 마호가니하고 파이브피스가 맞긴 맞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맞아요. 자신목이라고 스펙상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그 사이트상에 마호가니 로즈우드 파이브피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실제로 보면 여기 자신목 같은 게 보이긴 보인다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헤드머신의 쉘러의 하우저 패턴. 이 하우저 패턴이라는 게 이 하우저가 집사라는 뜻인데 집사무늬 헤드머신이 뭔진 잘 모르겠으나 이 옆에 보면은 뭔가 약간 이 독특한 문양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 하우저 패턴이라고 하는 건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우저 패턴 쉘러 헤드머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너비 48mm 클래시컬 클래식 512mm에 비해서 약간은 네, 좁은 그런 너트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픽업은 LR백스 세션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활용도는 기본적으로 셋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 케이스 제공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이게 지금 이번 시간에 레드시더 탑으로 듣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파인 스프루스 탑으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의 성향이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클래시컬 클래식은 좀 달라요. 네. 명호 씨는 뭐 HX, NTX 뭐 다 쳐보신 사람으로서 연주감이나 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NCX하고 많이 비슷해요. 느낌 자체. 네. NCX랑 많이 비슷하고 울림 자체는 NTX가 확실히 좋은데. 네. 네, 그렇죠. 사실 NTX가 제일 아쉬운 게 좀 그 장난감 같은 울림 때문에 좀 그 너무 많이 개량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 우리가 그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거 딱 들었을 때 클래시컬 클래식 같은 묵직함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밸런스 잘 잡힌 것 같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어때요?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은? 라이트한가요? 라이트해요. 그죠? 확실하게 네. 좀 라이트해요. 일반 클래식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운드가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오히려 전 신기한 게 이 재즈 클래식이 그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추럴한 사운드가 특징이었는데 클래식은 그러니까 오히려 모던한 느낌이 나요. 맞아요. 사운드 밸런스 굉장히 좋고요. 피치 아주 깔끔하고요. 그렇네요. 네. 이게 독특한 감성이네요. 이 재즈 시리즈. 나일론 60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좋다. 이럴 때, 네, 이럴 때, 이럴 때 되게 갑자기 그 어떤 견물생심이 확 돼요. 맞아요. 자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오, 픽업 사운드가 대박이네요. 조금 픽업이 조금 약간 먹먹하게 들어볼게요. 네. 픽업 사운드가 너무 좋다. 와 이건 뭐 그 가벼운 소리 장난감 소리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사운드. 소리 되게 좋은데? 네 엄청 좋아요. 조금만 이거 사운드 좀 더 열어가지고 살짝 해볼까요? 열어서? 네, 조금 어떤 더 거? 하이 지금 약간 먹먹하게 잡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열어서. 네네. 똑같은 거. 네. 어우 이거 열어도 좋고 좀 내려도 좋고, 야 이건 진짜 엄청 좋네요. 소리 사운드 좋아요. 네.
하실 때 하이 살짝 낮춰주시고. 좋네요. 네. 어, 힘도 좋고. 그죠? 아니 이거는 앰프 딱 끼우는 순간 어우 좋은 티가 더 확 나네요. 그니까. 아, 좋아요. 밸런스. 오 좋다. 네. 픽업 사운드가 대박이네요. 아, 좋네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s. 네, Beyond the Stars. 원래 NTX로 친 모델이죠? 맞아요. 이거 네, NTX로 친 거. 그렇습니다. 원곡과만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더 이 질감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Beyond the Stars를 쳤으면 진짜 소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이, 사운드입니다. 가격이 다섯 배. 다섯 배.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앰프톤이랑 우리 날 소리를 네. 잘 섞어서 믹스된 사운드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걸로 쳤으면 좋았을 거야. 하이 소리 좋네. 사줘. 야 뭐라고요? 사주고 이큰 얘기해. 사람이 알겠어요. 아 이거 사운드가 진짜 앰프톤이 최근에 한동안 들었던 그 클래식 앰프톤 중에 최고입니다. 아우 네. 이거 솔로 톤도 좋네요. 네. 엄청 좋네. 진짜 압도적인 앰프톤을 자랑하는 로우든의 S25J 네 재즈 시리즈의 클래식에서. 아우. 깜짝 놀랄 만한 앰프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이게 SJ가 나왔으니까 상전이 나왔으니까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전에 또 시청자 한 줄평이 하나 있어갖고 그 제일 최근에 올라왔죠. 718화 깁슨의 상전 200 스탠다드. 이제 상종으로 저희가 약간 바꿨죠. 상종할 수 있겠다. 이제 그대들과 친해질까 하오만 막 이렇게 그 썸네일에서 해주셨는데 윈스턴 저질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기타 자체가 로우가 벙벙하거나 미들이 둔탁하거나 하이가 쨍한 느낌이 더 사라져서인지 앤썸을 써도 쨍한 느낌 없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허밍버드나 J45에 비해서 여전히 대중성이나 범용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원래 SJ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상전의 대중문화 체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약간 무슨 그 왕들이 그 암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지 왕자. 네,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사나 서민들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이 상전 환율평을 이번 또 다른 상전 로우덴의 S25J 상25전 네. 맞아요. 에다가 한번 또 상25전 네 상전이죠. 이렇게 또 환율평을 드려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환율평 드릴게요. 네, 뭐랄까 클래시컬 클래식하고는 괴가 좀 다르긴 해요 확실하게. 네네. 근데 모던한 사운드 진짜 재즈를 하시는 분들한테 나일론을 쓰시는 분들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솔로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앰프 사운드 너무 좋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즈 뮤지션을 위한 클래식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운드의 밸런스에 좀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놀랍죠. 네, 전체적인 이 대역이 너무나 고르게 튀어나와 있고 딱 쳤을 때 1번 줄이랑 뭐 6번 줄이랑 이런 느낌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정말 정갈하게 이 사운드를 딱 잡아놓은 후처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하이엔드의 감성을 살려줄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든 하이든 그게 뭐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든 네. 다 잘 나온다는 의미에서 좋네요. 네. 로우든 하이든 그게 뭐든 다 좋아요. 네 잠시만 그렇다면 99 네 여기서 올라오네요. 의외로 갑자기 여기서 올라와요. 요 하이엔드 모델들 특히 이제 공방 하이엔드들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어차피 가성비라는 건 이미 개나져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러네요. 네 오늘 이 로우든의 상전 25가 이미 9.0을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 상전 32 이거는 더 올라가는구나. 698만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애초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오늘과 같은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점수를 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점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가성비는 하나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냥 사운드 퀄리티에 직관적으로 드리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로우든의 S25J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전 이 위에 상전을 또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